며칠 전에 타이어가 편마모가 많이 심해서 타이어를 교환 후에 휠 얼라인먼트 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휠 얼라인먼트를 받기 전에 하체 점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. 차량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로암이란 부품입니다. 로암 볼 조인트 부분에 지금 이렇게 녹이 스러 있는 게 보이죠? 얘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유격이 심한 차를 휠 얼라인먼트 교정을 했답니다. 기가 막힌 일이죠. 휠 얼라인먼트 교정 전에 하체 점검이 먼저 이루어지고요. 휠 얼라인먼트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타이어를 교환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. 교정이 됐을까요, 이게? 휠 얼라인먼트 교정이? 절대 안 되죠. 로암을 정비업소에서 교환을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정비업소에서 타이어까지 같이 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타이어를 하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이거지요. 타이어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. 이거 잘못하면 주행 중에 타이어 빠집니다.